자, 우리 윤석천의 쓴소리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천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그 엘리오 사태부터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그렇게 네. 하시죠. 예. 뭐 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복잡하니까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네. 이 그 발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2015년에 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느닷없는 합병인데 사실은 지금 예. 이재용 회장의 그 승계 예.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하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죠. 아, 그렇죠. 예. 예.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네. 삼성물산 지분은 가주이 있지 않았어요. 0%를 갖고 있었고요. 예. 제일모직 지분은 23.2%에 달했습니다. 네.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큰 이득을 얻으려면은 네. 결국 두 회사를 합병시킬 때 삼성물산 지분은 0%를 갖고 있으니까 예. 지분이 없으니까 예. 삼성물산의 가치는 일부러 낮추고 제일모직 지분의 가치를 일부러 높이면은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건데요. 네. 이를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삼성물산의 그 기존의 주주들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령 뭐 거기에는 국민연금도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엘리어트 펀드가 있었어요. 엘리어트 헤지펀드. 이 헤지펀드가 이 3대 주주였습니다. 삼성물산에. 어이구, 그랬군요. 아. 근데 자신의 지분 가치를 일부러 낮춘다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반대를 했는데. 반대했는데. 국민연금이 여기에 느닷없이 찬성을 한 거죠. 아. 자신들은 손해를 본 데도 찬성을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박근혜 정부의 그 박근혜 그 대통령과 전 대통령이죠. 네. 그 다음에 뭐 최서원 씨한테 이제 로비를 해서 말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맞아요. 국민연금을 갖다가 움직여서 이게 합병을 해서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승계를 도왔다. 아, 이제 기억이 나네요. 옛날 사람.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엘리엇 그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당하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자신들한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서 네. 이게 국제재판소, 이제 뭐 ISDS라고 이것도 약간 좀 어려운 건데요. 예. 뭐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FTA 협정을 맺으면은 네. 여기 이제 당시에도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하여튼 간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네. 배상금 690원에 네. 690억 원에 예. 지연이자 등을 합해 1,300억을 지급해야 된다는 중재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했다는 거죠. 국민연금과 그렇죠.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개입을 해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췄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를 일부러 낮췄다. 그리고 예. 그거는 제가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 그거는 결국은 국정농단 사건, 형사재판 사건으로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렇죠. 네. 예. 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문영표 장관인가 아마. 예. 그리고 이게 이번 판결에 이제 아주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네. 예. 예. 그 수사를 네. 한동훈이 하지 않았나요? 윤석열하고. 네, 맞습니다. 뭐 그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자, 그럼 이제 그렇습니다. 1,300억 원을 한국 정부가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제도 계속 언론에서 나왔지만 그걸 왜 전에도 론스타 사건도 그랬던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예. 한국 정부가 왜 그걸 물어주느냐. 그 잘못은 네네. 이재용과 박근혜가 한 것인데. 뭐 이런 네네네.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렇죠. 당연히. 이득은 엉뚱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뭐 이득은, 이로 인한 이득은 이재용 회장이 직접적으로 본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왜 우리가 혈세를 동원해서 이걸 갖다가 갚아줘야 되느냐는 어떤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1,300억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론스타 같은 경우도 3,000억 원에 달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직접적인 책임을 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국제통상 그 변호사들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이걸 예. 갖다가 이득은 엉뚱한 사람들 극소수 몇 명이 보고 그렇지. 이걸 전체 국민의 혈세로 이걸 부담하냐는 거죠.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에요. 당연히 그때 책임 있는 사람들이 네.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네.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는 사실은 이걸 갖다 물어주되 이걸 갖다가 안 물어주면 국가신뢰에 대해 굉장히 큰 타격이 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뭐 복리이자로 계속 늘어나니까 금액 자체가 예.
갚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 국민들이 이 혈세를 동원해서 이걸 갖다가 갚아주느냐. 네. 구상권을 청구해라라는 게 사실은 그게 함적이고 저기 국민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무부는 뭐 발표가 93%가 승소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뭡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1조 원 정도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를 했어요. 아. 근데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네. 일단 과다하게 막 이제 거칠게 표현하면 질러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실제 손해보는 건 별거 아닌데. 그거보다 몇백 개, 몇 배 부풀려가지고 일단 청구를 하는 거라고요. 아. 그래서 뭐 그쪽에 뭐 한 93%를 갖다가 뭐 네. 우리나라가 이겼다? 이거는 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한동훈 장관이 계산을 잘 못하나 봐. 그렇게 말 따박따박 잘 받아치면서. 국회에서는. 네. 산수를 못하나, 그거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일단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일단 과다하게 부풀려서 청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 재판부에서는 너무 과다하니까 네. 뭐 일부만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함정인 거고요.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참, 법무부가 네. 그러니까 소송에서 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소송에서 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물어줘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 물어줘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예, 국민 세금으로 예, 예. 그 이득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져간 건데. 네네네. 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할지, 한동훈 장관이. 네.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무슨 논리가 있을까 하여튼 간에. 참 궁금합니다. 아주. 네네. 자, 요 문제 좀 얘기, 김기현 국민의 대표가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얘기를 하면서 상호주의를 얘기했거든요. 네네네. 이 문제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특히 김 대표는 특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을 겨냥했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뭐 사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중국의 그 의료보험법에는 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게 자녀밖에는 안 돼요. 중국이에요. 일부 지역에서는 배우자까지 포함을 하는데 이거는 뭐 제한적이고 네. 그러니까 극히 제한적이죠. 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와. 부모, 자녀, 배우자, 그렇지. 심지어는 조부모까지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일견 형평성이 어긋날 보이기는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그 제도와 법률이 다른 거네요. 예,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국과 중국이 갈등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필 여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면서 네. 그 국민을 마치 건강보험 도적처럼 묘사하는 건 이야. 사실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한중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외국인 의료보험은 흑자예요. 아직 흑자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년 네. 외국인은 자신들이 낸 보험료보다 적게 건강보험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21년 한 해만 해도 5,12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고요. 2018년부터 21년 4년 동안을 따지면 총 1조 6,767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네. 자신들이 낸 건강보험료보다도 네. 건보를 덜 이용했다는 얘기예요. 아하. 근데 이 중에서 유독 네. 중국 건보만 적자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국가별로 따지면. 아, 자기네들 중국에서 혜택을 별로 못 받으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한국과는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보다는 한국에 와서 하는 게 뭐 여기에 의료의 질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작용했겠죠. 그러니까 21년 적자액이 109억이에요. 네. 다만 이 중국인 적자 규모는 계속 줄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네. 뭐 중국만 적자가 나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네. 거슬리는 중국이 좀 미운 것 같았어요. 예, 예.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말이죠. 그것도 국회 대표, 국회 연설에서. 네네네. 철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또 이제 이 외국인 혐오를 통해서 과거에 이제 파시즘이라 독재 정권을 보면 외국인들 그 혐오, 네. 차별성을 갖고 자기 정권 유지를 많이 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이런 뭐 그런 의도 국수적 그런 민족주의. 예예예. 예, 예. 이거 어디서 주워 들었나?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중에 국제 관계에서 눈에는 이해는 이라는 정책은 정말 어리석은 정책이죠. 그렇죠. 예. 그 무엇보다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정책 아닙니까?
또 외국인끼리도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정책에 중국인만 규제하게 되면은 어떤 반발이 일어나겠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알아봐 도대체? 네. 그 국제적인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중국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만약에 네, 네, 말씀하세요. 뭐 이런 가정을 해보십시오. 네. 외국인도 적자가 나는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20, 30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흑자가 나겠죠. 병원을 안 가니까요. 그렇죠. 근데 60대, 70대 이상으로 고령층은 너무 적자가 나겠죠. 그러니까 60대, 70대만 딱 타겟을 정해서 이거 보험료를 올려라. 네. 아니면은 니들은 건보 이용에 제한을 두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쓰면 어떤 반발이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사실 거의 비슷한 얘기란 얘기예요. 아주 근시안적인 집권여당의 대표가 말이죠. 네. 공부도 좀 하고 말이죠. 정보도 좀 듣고. 예, 예. 서치도 하고. 지금 그렇죠. 참 너무 한심합니다. 아니, 이게 얘기 나온 김에 간단하게요. 지금 이게 중국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혐한론 그 전에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네. 혐한론이라든가. 예, 예, 예. 이런 지금 상황은 좀 어때요? 중국인들 한국을 보는 관점이요. 이게 뭐 가령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갈등 양상을 갖다가 네. 정부나 여당 측에서 굉장히 심화를 시키면은 네. 중국의 반발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당연히 그럼,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제품이 상당히 또 소비가 안 되겠군요. 아 지금 사실 벌써 애국주의 붐 불고 있는 거고요. 네. 중국의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 제품 거의 안 사요. 뭐 거의 안 산다는 말은 과장인 거고요. 중국 제품 그 어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제품들도 안 팔린다고 하잖아요. 네. 예년에 비해서 장내 상품들을 갖다가 주로 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내 제품은 어떻겠어요? 거듭 말하지만은 화장품이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중국 시장에서 팔리는 그 우리나라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수 시장에서. 네. 네. 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아. 만약에 저기 지금 그 중국인에 대해서만 네. 사실은 건강보험을 갖다가 제한을 한다. 예. 뭐 이런 정책들이 현실화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만약에 중국에서 그 진짜 그 연원이 번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드 사태 때 못지않은 예. 한국에 대한 한한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한심합니다. 한심해. 네. 네. 과거에 잠깐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일본에서 소부장 그 제한 조치 내렸을 때요. 제 네, 기억에는 네, 네. 우리나라 국내 국민들이 일본 상품을 안 사기 운동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농어대표 운동이 불었지 않습니까? 죽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겠죠. 예, 예, 예. 맥주 같은 거 뭐 일본 맥주 같은 거 전혀 팔리지 않았죠. 맞습니다. 예. 네, 네. 아. 똑같은 현상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김기현당 대표는 도대체 이 KTX 노선 바꾸는 바꾸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의혹이라 네네. 그러니까 그런 머리는 굉장히 김기현 대표가 바꾼 거 아니니까 제가 말 수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예. 그런데만 발달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데 알겠습니다 예예예 뭐, 예, 예. 예, 자 오늘 윤석준 평론가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